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신해철의 그대에게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생각보다 많이 다들 아시네요. 다행입니다. 다들 맥주 받으셨나요? 다들 맥주 받으셨나요? 맛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기타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혹시 다들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타 전정현 분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완성을 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인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아 그러면 네. 잘 아시는 만큼 잘 듣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한 명 한 명 소개를 아직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베이스의 예과 2학년 김민혁 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권민혁 그리고 드럼을 치고 있는 최준영 군 지금 흰색 기타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전종현 군 아 그리고 저는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맡고 있는 이효선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안녕하세요. 한일의 한일의 보컬 김경현입니다. 수요일날 저 보신 분? 다 봤네. 미친놈 같죠? 죄송합니다. 재밌어요? 저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멘트를 다시 재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애기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썩었습니다. 그래서 결절에 진단을 받아서 하여튼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냥 뭐 노래가 잘 안 되면 여러분이 좀 안타깝게 보시면 되고 얘 좀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아쉽다 이러면 이제 저 유튜브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 잘하는 거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앞에 애기가 노래를 잘하죠? 네. 다 제가 알려준 거예요. 처음엔 개판이었어요. 근데 우리 동아리만 이렇게 아니 다른 동아리도 다 이렇게 노래를 선배가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아리만 내가 그냥 미친놈이더라고요. 뭐 터치 안 한대 다른 동아리는. 그래서 뭐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싫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동아리도 그렇고 다섯 개씩 준비했잖아요, 노래를. 근데 제가 아쉽게도 하나를 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가성을 쓰지 말래요. 근데 그 노래가 가성밖에 없는 노래여서 플러그인 베이비. 아쉽지. 내가 제일 아쉬워 진짜. 나 먹었을 텐데 내가 멋있게 해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가 빠졌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노래는 소네풀의 슈퍼란 봄이에요. 밴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네! 제가 못한다 싶으면 그냥 들어오세요. 불러 그냥 만들어. 전종현 파이팅! 자, 박수! 다 같이
감사합니다.